네,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파트에 왔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수업 때 아마 언급했을 텐데요. 한번 보여드린 식이 방정식입니다. 페레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디오판투스 방정식 중에 좀 특별한 타입입니다. 이렇게 2차죠. 그래서 가령 D가 2인 경우에 쉽게 하나의 해가 보입니다. 3의 제곱, 3x에 3을 대입하고 D가 2고 Y도 2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면 9 빼기 8이 돼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회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를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무리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듯이 쪼개주면 그 다음에 양변에 거듭 제곱을 하면 다음 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제곱 제곱해서 정리하면 17 더하기 12 루트 2, 3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은 17 더하기 12 루트 2고요. 그러면 3 마이너스 2 루트 2는 굳이 또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17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 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찾냐? 이번엔 세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제곱을 해주고 5 제곱을 해주고. 그래서 물론 엄밀하게 증명하지 않았지만은 하나의 해한 쌍을 찾으면 한 쌍을 찾으면 그 다음 애들을 계속 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2인 경우 쉽게 찾았는데 해한 쌍을 어떻게 찾냐? 자, 여기 한번 보면요. 7인 경우에 이번엔 7. 그러면 위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를 어떻게 찾냐? 뭐 물론 막 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입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식을 한번 잘 보는데요. 이 주어진 방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요 부분에 주목을 하셔가지고요. y를 따로 묶어주면 이렇게 y분의 x 마이너스 루트 7이 되죠. 그리고 곱해서 1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어떤 정수 xy가 들어오더라도 결국 x제곱 마이너스 7y제곱은 결국 정수라는 점이고요. xy가 커지면 이쪽 부분은 실제로 큰 수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다 양의 정수라고 그 자연수니까 이쪽은 상당히 큰 수죠. 큰 수에 어떤 값을 곱해서 1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y분의 x 마이너스 루트 7은 매우 작아야 하고요. 즉이 얘기는 뭐냐면 y분의 x 분수 유리수 y분의 x가 루트 7에 매우 가까워야 한다는 점이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번 줄이 배운 내용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실 겁니다. 그죠? 무리수에 가까운 유리수. 그죠? 그걸 바로 어떻게 했었냐면 이그 무리수에 연분수 전개를 한 다음에 그거에 k번째 수령값들이 그 무리수에 굉장히 가까운 유리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7을 그 세이지를 이용해서 연분수 전개를 한 거고요. 그러면 2, 1, 1, 4 다음에 1, 2, 4 계속 반복되고요. 그거에 실제 수령값들을 이제 계산을 이제 역시 세이지를 이용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2, 1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2, 1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러니까 4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진 않죠.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3, 1이니까 3하고 2를 대입하면 9 빼기 7이 돼서 2가 됩니다. 야, 오, 많이 작아졌어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원하는 만큼은 아니고요. 그 다음 5, 2를 하면요. 25 빼기 28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분의 5가 분명히 루트 7에 더 가까운 건 맞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더 작아집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죠. 앞에서 설명드린 거죠. 그렇지만 이 앞에 커지는 값이 더 커지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벗어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8하고 3을 대입해 보면 64에서 97에 63을 빼니까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빨간색을 표시했고요. 3분의 8이 어디서 왔냐면 이 값인데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냐면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순환 주기의 마지막 직전에 해당하는 것까지의 수렴값에 해당하는 수렴값
분수값이 우리가 생각하던 바로 그 값이라는 거죠. 8하고 3이 예,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 또 눈여겨보실 점은 뭐냐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예, 그 저기 교대급수 얘기할 때요.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여기는 당연히 다 플러스 이만큼은 플러스고 이만큼을 보시면 이 수령값이 교대급수였기 때문에 그 극한값인 루트 7이 계속 짝수번 홀수번 할 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7보다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니까 이 값은 계속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계속 스위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예. 루트 7의 연분수 전개를 해서 그거의 수령값들이 이 페레방 정식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준다는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엄밀하게 뭐 증명들을 하진 않고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요. 이번에는 이제 13인 경우거든요. 13. 예. 마찬가지로 13의 연분수 전개를 하고요. 이거의 수령값들을 이제 해봤습니다. 예. 쭉 했는데 그래서 차례대로 대입을 하면 자 마이너스 4, 4, 1 대입하면 3, 7과 2를 대입하면 다시 마이너스 3, 그리고 예, 10이라고 3을 대입하면 4. 자 그래서 드디어 파란색으로 표시한 예, 18하고 5를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이에요. 1이 아니고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즉 가장 이 순환 마디 직전까지 했는데 아쉽게도 1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예, 근데 사실 앞에서 예, 이제 한번 얘기한 걸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는 자 다음 같은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데 양변에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제곱을 해주면 다시 1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어떻게 되냐? 예, 전개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암산이 많이 예, 좀 안 좋아져서 세이지를 가지고 다음 같이 예, 예, 계산을 해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예, 순서가 좀 바뀌어 나오는데 649 더하기 180 곱하기 루트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즉 이걸 전개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649 더하기 180 루트 13 곱하기 649 마이너스 180 루트 14.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13인 경우에 우리가 해 한 쌍을 찾은 겁니다. 649와 180 찾은 거죠. 근데 이 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 예, 이게 루트 13의 연분수 전개인데 쭉 전개를 하면 아까 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했던 게 이 순한마디의 직전값이었죠. 예, 5분의 18. 그러면 이제 649랑 180이 답이 나왔는데 이것도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연분수 전개의 어떤 K번째 수렴 중에 들어가야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죠? 루트 13에 가까운 분수는 아주 가까운 분수는 결국은 예, 연분수 전개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나오게 돼 있는데 계속 하면서 넣어봐도 좋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된 상황에서 그냥 제곱을 해서 해결을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페레방 정식 x제곱 마이너스 dy제곱은 1 이런 형태의 예. 2차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그 해를 첫 번째를 찾는 거에 연분수 전개를 이용하면 매우 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 왜 빠르냐? 이걸 만약 대입법으로 했다 하면은 예, 지금 649에 x가 649고 y가 180인 건데 자 여기에 x, y를 이렇게 돌릴 세이지 같은 거로 그냥 반복으로 해가지고 그냥 숫자를 다 대입해서 1 되는 걸 찬다고 하면 거의 범위를 천 범위 죄송합니다. 천 범위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x, y를 100까지 하면 안 나왔겠다. 답이 천 범위에서 찾아야 돼. 천 이하에서 그러면 경우의 수가 무려 100만 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이지로 돌아가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이게 D가 다른 값이 되면 이 정도 세 자리 숫자가 아니고 예 여러분들 이 다음 문제 세보겠지만 뭐 다섯 자리, 열 자리, 뭐 X, Y 값 하나하나씩만 해도 굉장히 큰 값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분수를 이용해서 루트 13 또는 루트 D에 굉장히 가까운 분수를 찾는 것이 결국 이 페레방 정식에 해를 주는 것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네, 두 개의 폐 방정식이에요. 예. 그래서 해를 두 쌍, 예, 한 찾는 거라고요. 둘 다, 예, 한번 손으로 해보셨고, 아니면 세이지를 이용해서 예, 연분수 전개, K번째 수렴, 그리고 값 계산한 다음에 해오는 것들을 한번 통해서 다음 두 폐례 방정식의 해를 각각 두 쌍씩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연분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단순 연분수, 유한이죠. 유한 단순 연분수는 유리수였고, 무한 단순 연분수는 무리수가 됐고요. 이렇게 그냥 분수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연분수 전개라 그걸 중간까지만 끊어준 K번째 수렴이 어떤 무리수에 그 해당하는 무리수에 굉장히 가까운 최선의 근사값을 준다는 거죠. 최선의 근사값을 준다는 걸 봤고요. 이걸 이용해서 2차 폐례 방정식에 마찬가지로 해를 찾는데 또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